안녕하세요. 맛있법TV 오경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직급체계를 쭉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급 공무원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최근 그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고 하는데 한때는 공무원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관점이 달랐는데요. 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오늘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법원, 검찰, 경찰, 군인 등 직급을 비교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말씀드릴 그 공무원의 급수와 직위 명칭이 반드시 1대1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속 부처의 지위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시장이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인데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장은 차관급이고요.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지침 중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 등을 참고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공무원의 계급이 1급에서 9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요, 그때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용됩니다. 그때부터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에는 1급과 2급 공무원이 없어요. 자, 그럼 9급부터 출발합니다. 9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서기부입니다. 주요 업무는 업무 보조이고요. 이 보자가 스텝이란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9급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서기부부터 경력을 시작하는 거죠. 경찰에서는 순경이고요. 군인으로 치면 부사관지만 하사계급이 9급입니다. 다음 8급입니다. 8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서기이죠. 경찰에서는 경장, 직업군인 중에서는 부사관인 원사, 상사, 중사가 8급 대우입니다. 7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주사보입니다. 8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7급 공무원은 실무자입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의 최하급직이 7급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경사, 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장교가 등장합니다. 소위 준위가 7급 대우고요. 통상 정규보병사단에서 소위는 소대장이죠. 6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주사입니다. 과거에는 6급부터 9급까지 이런 호칭들이 됐었는데 그 계급별로 호칭을 달리하지 말자는 취지로 6급 행정주사부터 9급 행정서기부까지 모두 요새는 주무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관이라는 직함이 붙은 공무원은 보통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의 고등고시를 합격한 사람이거나 조직의 중간 관리자 이상이었습니다. 경찰관 할 때 그 관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뒤에 관이 붙으면 보통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6급 공무원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시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장 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경감과 경위가 6급 대우이고요. 직업군인이라면 중위가 6급입니다. 자, 이제 5급 공무원부터는 뒤에 관이 붙습니다. 5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사무관이고요. 이 5급 사무관은 일반 행정공무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사실상 이 행정사무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급 사무관이 되려면 내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행정고시라고 했었던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요 행정부처의 계장이 보통 5급 사무관 이고요.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계장,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시청의 과장, 면장, 동장이 5급입니다. 경찰에서는 경정, 직업군인 중 대위가 5급 대우고요. 4급 공무원의 직급은 행정서기관입니다. 4급 공무원부터는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 적용을 받습니다. 중앙행정부처 과장, 시의 구청장, 부군수가 4급 공무원이라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총경이 4급인데 보통 경찰서장 계급이 총경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소령이 4급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판사와 검사가 등장합니다. 1호봉에서 4호봉까지 판사와 검사가 4급 대우인데요. 보통 지방법원 단독 판사 또는 평검사가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3급 공무원의 직급은 부이사관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직급 이름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속 부처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3급 공무원부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줄여서 고공단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고공단에 속한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1급에서 9급, 계급 9군과 직군, 직렬별 분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행정부처의 과장, 군수, 도청의 국장, 지방세무서장이 3급 대우입니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별인 경무관이 3급이고요. 경무관은 군대에서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는 중령이 3급인데 중령이면 정규보병사단에서 대대장이죠. 그리고 5에서 7호봉까지 판사, 검사가 3급인데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부부장검사가 얼추 여기에 대응합니다. 2급 공무원의 직급은 이사관입니다. 정말 높은 직급이에요.
중앙부처의 국장, 도의 실장, 중소규모의 시장이 2급입니다. 경찰에선 치안감이 2급 대우고요. 군대에선 대령이 2급입니다. 대령이면 정규보병사단에서 연대장이죠. 8에서 10호봉 판사와 검사가 2급인데 사법부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찰에서는 부부장 검사가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1급 공무원의 직급은 관리관입니다. 중앙부처의 실장, 부도지사 등이 1급 공무원이죠. 경찰에선 치안정감, 그리고 군에서는 준장이나 소장이 1급 대우라고 합니다. 준장이면 별 하나고요. 소장이면 별 두 개 장군인데 정규보병사단의 사단장이 소장이죠. 11호봉 이상의 판사와 검사가 1급이라고 하는데 사법부에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민에게 끼친 영향이 커지니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공무원 조직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처우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 영역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이게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이에 대응하는 사법부, 검찰, 경찰, 군대 직급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